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지난주에 저 PBR주 굉장했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적 나올 때마다 세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저평가가 계속 심화됐던 부분들이 주가가 한번 폭발하면서 나왔던 반응들, 특히 기업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관련된 저평가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은 성장하는데 게다가 거기 또 주주가치에 대한 환원도 계속 나오겠다는 쪽들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도 자사주 1% 소각 그리고 또 기아도 5천억 정도 자사수 매입을 해서 50% 소각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만큼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저평가가 뚜렷하게 해소됐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보여진 만큼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비중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음 조정권을 잘 받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지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챙겨봐야 될 쪽의 한 종목은 현대위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전동화 관련된 부분 쪽에서 2025년도 양산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까지 같이 담당한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 제조 물류 로봇 쪽에서도 어느 정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방산이나 또 UAM 관련된 쪽에서도 의미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직전 고점대 부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서 적정한 지지권을 마련하는지 체크를 하시되 아마 지금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6만 원대 초반대 정도쯤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7천 원대, 손절가는 5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현대위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7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1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작년 1월보다는 좀 작년 1월은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지난달보다는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와 반도체 혁신 사업 협력을 위해서 사절단이 좀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를 좀 선정하는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IMT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IMT는 건식 세정 장비 기업이기도 하고 EUV 마스크용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에 대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레이저 세정 장비 그리고 CO2 세정 장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의 좀 주요 고객사를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상당한데 특히 이제 HBM용 번인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이제 H용 웨이퍼 검사 장비 신규 업체 등록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그 현재가로 좀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IMT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